오늘은 읽기 전에 꼭 봐야 할 에로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1위를 기록한 누드 모델입니다. 감독인 자크 유베트는 프랑스의 영화감독, 연극연출가로 누벨바그 세대 감독으로 꼽히며 카에 뒤 시네마 평론가 감독 그룹 멤버 중 하나였습니다. 2009년 제인 버킨을 주연으로 한 작은 산 주변에서를 마지막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2016년에 사망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에드와르트는 10년 전 걸작을 그리다 중지한 후 붓을 놓은 채 살아오는 화가입니다. 미셸 피콜리는 프랑스의 배우로 피아노 연주자인 어머니와 바이올린 연주자인 아버지의 음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70개 이상의 영화에서 사기꾼, 순경, 홍역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마리안느는 젊은 화가인 니콜라스의 애인으로 애인과 함께 에드와르트의 집에 갔다 그의 누드 모델이 되게 됩니다. 마리안느 역의 엠마뉘엘 베아르는 프랑스의 배우로 1972년 데뷔 이후로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고 마농의 샘으로 세자르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마농의 샘2, 누드 모델, 미션 임파서블, 나탈리 랑페르 등이 있습니다. 엠마뉘엘 베아르는 1963년 8월 14일 프랑스 가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수이자 시인인 그녀의 아버지 기 베아르는 자녀들이 파리의 화려한 세계에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생트로페에서 멀지 않은 농장에서 어머니, 형제,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엠마누엘이 13살이었을 때 그녀는 영화 마도에서 영화 시시로 유명한 로미 슈나이더를 본 후 배우의 꿈을 꾸게 됩니다. 10대 시절 부모님은 그녀가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캐나다 몬트리올에 그녀를 4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로버트 알트먼의 영화에 출연 약속을 받았지만 이 영화는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 그녀는 드라마 수업을 들었고 1984년 TV 드라마 라이종 퍼듀에서 첫 배역을 얻었습니다. 사진작가이자 감독인 데이비드 해밀턴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녀에게 배역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라무르 앙투스를 찍는 동안 배우자 지망생으로 장래 그녀의 배우작들인 다니엘 오트유를 만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영화는 마농대 스스로 그녀는 들판에서 나체로 춤추는 금발의 양치기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 후 톰 맥노린 감독이 그녀의 첫 할리우드 영화인 천사와 데이트의 후보 5,000명 중에서 그녀를 선택하게 됩니다. 엠마누엘은 매우 예민하고 완벽주의자로 1992년 영화 금지된 사랑에서 카미유 역을 맡자 1년 동안 바이올린 교습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성공은 미셸 피콜리가 주연하고 자크 리벳이 감독한 예술영화 누드 모델에서 누드 모델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96년에 개봉된 미션 임파셔블 첫 편에서 톰 크루즈를 배신한 짐의 아내인 클레어 역으로 눈도장을 찍은 바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의욕이 식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에서 벗어나 좌절의 상태에 빠져 다시 필요를 느끼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절망 또는 보답이 없기 때문에 이 격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답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욕망을 갖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아름답다고 할 때 그것은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룰 때입니다. 프랑스어로 그리워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멈출 수 없도록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다른 이유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쁜 여성이 직업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경력은 우리에게 진실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는 캐릭터가 되는 것에서 옵니다. 나는 TV가 없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톰 크루즈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 외에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프랑스 남부 예술인촌에 기거하는 화가 에드와르트는 10년 동안 예술적인 광기에 휩싸여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영혼이 깃든 다시 없는 걸작을 남겨야겠다는 강박관념과 집착으로 붓을 놓은 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그림 수집가 포로비스는 여행을 온 젊은 화가 니콜라스와 그의 애인 마리안느를 에도아르트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에도아르트는 10여 년 전 부인 리즈를 모델로 한 미녀 싸움꾼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도아르트는 오늘 찾아온 이 새로운 뮤즈 마리안느를 보고 실패했던 작업을 끝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니콜라스는 애인 마리안느에게 에도아르트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말하는데 마리안느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스를 사랑하는 마리안느는 최근 니콜라스의 전시회가 크게 성공하면서 관계가 무너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델이 되는 것이 니콜라스를 의심하고 질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리안느는 호기심과 확인받고 싶은 자기의 젊고 아름다운 위치 때문에 모델 역할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에도아르트의 관심은 10년 전 못 끝낸 작품의 완성에만 있고 아주 엄격하고 까탈스럽습니다. 마리안느는 이곳에서 자신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발견하는 것은 자신이 아닌 몸뚱이뿐이었습니다. 에도아르트는 그려질 그림이 원하는 것은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 드러날 우주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안느는 에도아르트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투지도 뒤지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에도아르트가 절망한 어느 날 마리안느는 그림을 계속 그리도록 그를 독려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었는데 마리안느는 그림을 보고 말합니다. 냉랭하고 건조한 물체, 그게 나였어. 에도아르트는 그것이 걸작임을 알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스튜디오를 찾아온 아내 리지는 액자 뒷면에 묘지석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그려넣습니다. 에도아르트는 벽에 완성된 그림을 놓고 시멘트로 공해버리고 작품을 위해 피까지 토한 마리안느는 마을을 떠납니다. 이 영화는 발자크의 소설 미지의 걸작에 기반을 둔 것으로 창작 과정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완성하기까지 단 5일 동안의 화실에서 일어난 일을 꼼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주인공 엠마누엘 베아르의 누드는 질리도록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고은, 가을 편지.